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안 탄압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당국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수사를 양대 노총으로 확대함에 따라 노정 갈등이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의 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한편의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단한 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데 경찰 등 천여 명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덮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국정원이 국법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밀하고 기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국정원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소방차와 사다리차까지 동원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원칙에 합당한 직무집행인지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고. 여기에 경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도 대형 재개발, 재건축 비리, 불법 재하도급 등 토착 비리에 눈 감고 만만한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정부가 볼썽사납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와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고 2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도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며 갈등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